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수아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의 TV 2024년도 상반기 특집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장의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2주간 기획방송 설특집으로 여러분들께 특집방송으로 또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자, 오늘도 이어서요. 한 주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는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벌 없이 바로요. 예. 화면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자, 이 종목은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란에 제가 일단 가렸습니다. 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가 될 겁니다. 자,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인데 여기 5,040원, 고점이 5,260원, 2월 13일자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왔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이 화면은 뭐냐? 이때 당시에 이 분봉을 보시게 되면 0.7, 14, 이게 퍼센트입니다. 0.7, 14, 0%, 7%, 14%, 여기서 매수 신호, 예, 나온 거죠. 그죠? 매수 신호 포착이 됐고, 즉 이 지점에, 예, 이 지점으로부터 여기에 이게 매도 신호가 되겠죠. 그죠? 매도 신호, 여기는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 물론 이제 매도 신호도 나왔습니다만 14%가 도달하면 일단 도망쳐, 그 얘기죠. 그죠? 10%. 자, 그러면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갈지 어때야 될지는요. 이렇게 본다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자, 대주주 지분이 일단은 59%고요. 그리고 안정성 지표라고요. 유동 비율, 부채 비율,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즉 현금화 할 비율이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은요. 흑자를 시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17%에 유보율이 90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BPS 청산가치가 5,090원이라고 써 있고요. 5,090원. 그리고 PBR이 1.15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BPS고, 예, 밑에가 PBR. 요즘 인기죠. 그죠? 저 PBR 종목, 저 PBR 종목, 이 종목도요. 저 PBR 종목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 종목을 잘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봤더니 이런 움직임, 이게 정상적인 종목입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건요. 여러분들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의 현인, 주식의 성인들이라고 그러면 되게 어떤 분들을 기억하시나요? 현재 현존하고 있는 워렌 버핏, 소로스, 그다음에 짐 로저스, 뭐 그리고 또 피터 린치,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점에서요. 그런 분들의 기준과 원칙, 그들만의 어떤 투자 비법 기준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책들을 사서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워렌 버핏은 잃지 않는 거래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바로 여러분들 고래카와 김조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1897년생이고요. 그리고 199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5세까지 사신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주식을 정말 잘하면요. 장수하는 거 아세요? 예. 치매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분을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워렌 버핏과 고래가와 킨조, 어떤 분이 주식을 잘합니까? 그럼 그분들은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좀 돈놀이하는 그런 분,
예, 그렇게 기억을 하겠죠. 소로스가 됐던 워렌 버핏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 이분은요, 저한테 큰 멘토가 되셨고 힘이 되셨던 분이고, 이분을 기점으로, 기초로 해서요, 저는 쌓아왔고 기준과 원칙 그리고 프로그램을 완성시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본 주식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썰이긴 합니다만 저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가지고 2천억을 만드신 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예, 정확한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요, 고레카와 긴조. 자, 이분이 이제 199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주식을 해야 될지, 뒤이어서 나오는 종목들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자, 잘 보세요.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저도 증권 방송을 보는데 종목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종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종목이요. 어떤 종목이냐면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그 종목을 이분이 보유하고 계시대요. 매수가가 2만 5천 원인데 예, 지금 현재 3만 한 4, 5천 원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종목진단 매수가 2만 5천 원에 비중이 100%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증권방송을 주로 좀 시청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겁니다. 2만 5천 원의 매수 비중이 100%. 그런데 이분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더 담으려고 한다. 예, 3만 한 4, 5천 원까지 지금 갔는데도 2만 5천에 매수해서 내가 더 담으려고 한다. 그래도 되느냐라고 묻는데 그 진행하는 진행자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우, 시청자님 한 통 내셔야 되겠어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예, 아유, 제가 얼마든지 한 턱 쏘겠습니다. 직원분들한테 뭐 보내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그 진행자분이 뭐라냐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가족분들한테 한 턱 내시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한번 이 화면을 보시고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자, 제가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자, 일본 주식의 신.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주식의 신 고레카와 긴조의 투자 철학 10가지를 제가 함축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예, 이분이 예, 95세에 돌아가셨는데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워렌 버핏에 대해서도 짐 로저스나 소로스나 뭐 피터 린치나 여러 가지 성인들의 책을 봤는데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이렇게 수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와 같이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수면 하에 있는 우량한 것을 골라 지긋하게 기다려라.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저 PBR 종목 그 이야기입니다. 저 PBR 종목. 예. 이게요. 이게 예, 저 PBR 종목이에요. 그죠? 뭐라고 쓰세요? 수면 하에 있는 우량한 것을 골라 지긋하게 기다려라. 라고 예,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경제라든가 어떤 시세 동향으로부터 항상 눈을 떼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라.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라. 스스로 공부하라. 그리고 수면 하에 있는 우량한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썼어요? 예, 과도한 욕심은 부리지 말고 수중의 자금만으로 행동하라. 이 얘기는요, 우리가 자, 미수, 신용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개인 투자자들이요 주식시장에서 금방 망가지는 이유는 바로 신용과 미수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대매매 때문에 예. 결국에는 거덜나는 거죠. 자, 네 번째, 예, 제가 제일 존경하는 고레카와 긴조의 투자 철학. 네 번째, 종목은 뭐라고 써 있어요? 남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네가 공부하고 판단해서 골라라. 근데 알아야죠, 그죠? 예? 어떻게 고르는지 알아야죠, 그죠?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요. 다시 한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뭐라고요? 종목은, 예? 예.
너미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네가 공부하고 판단해서 골라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이 주식의 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뭐라고 돼 있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경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이분도요,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뭐 그때 이분이 태어나서 그 나이 때는 초등학교 나와서 다 산업전선에서 일을 할 때죠. 그죠?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 힘든 그때였으니까. 근데 이분이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주판 하세요. 주판부터 추산, 주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기, 회계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자, 다섯 번째, 그래서 이분이 2년 후에 경제 변화를 스스로 예측하고 경제와 시세의 대국관을 가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그 뉴스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표 발표, 그렇죠? 어저께 나온 저 충격적인 거, 미국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예, 바로 1월 달에 CPI가 발표가 됐죠. CPI가 12월보다는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 저번 달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는 거는 바로 3분의 1을 차지하는, 물가 상승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입니다. 즉, 월세라고요, 월세. 미국은요, 전세가 없어요. 월세인데, 월세 부담이 커지는 거죠. 주인이 대출받아서 그 집을 임대해놨는데, 그분이 감당해야 될 이자 비용이 크니까, 그걸 전가시킨 거죠.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내려가는 거겠죠. 그죠? 9.1%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 되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그런 겁니다. 대국관을 가져라는 게 변화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주식하면서 많은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봅시다. 여기서부터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주가에는 타당한 수준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올라가는 타당한 수준. 그러니까 BPS 대비 2.5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이 뭐라느냐. 상승하는 주식을 마구 쫓아가는 것은 금물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주가가 왜 안 가요? 코스피 지수가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S&P500도 그렇고 일본은 34년 만에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왜 안 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가에는 뭐라고요? 타당한 수준이 있다. 타당한 수준.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 않을 과열을 뜻하는 거예요. 과열, 과열, 과열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열. 그러니까 상승하는 주식을 마구 쫓아가는 거는 금물이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 1800년 후반에 태어나신 분이 95세 삶을 살다가 가신 주식의 신께서. 자, 일곱 번째 볼까요? 주가는 뭐라고요? 실적으로 결정된다. 주가는 뭐로? 실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완력 시세는 멀리 하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자 보세요. 완력 시세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는 실적으로 결정되는 거다. 실적, 영업이익, 실적, 인위적인 완력 시세는 멀리 하라라고 돼 있어요. 완력 시세가 뭔지 모를까봐 제 밑에다가 써왔거든요. 완력 시세는 뭐냐면요. 주로 증권가에서 여기 써 있어. 매매자의 술책이나 어떤 자금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니네들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시세. 이거를 우리, 예, 지금, 예, 주식용어로 작전, 이렇게 얘기하죠. 작전. 이분이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으로 결정되고, 그다음에 주가는 타당한 수준이 있다고. 상승하는 주식 막 쫓아가지 말라고. 로봇 관련도 2만 5천 원에 샀는데 3만 한 4천 원 하니까 더 사도 되냐고. 이거 봐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죠? 예? 자, 여덟 번째는 뭐냐면요. 불의의 사태 리스크에 늘 대비하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1억 갖고 주식을 하시게 되면 5천만 원은, 예, 매매를 하시고 5천만 원은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아홉 번째는요, 투자할 때 개인적인 감정 넣지 말라. 이거는 그럴 걸이죠. 그죠? 소설 쓰지 말라, 그 얘기죠. 마지막 열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거 열 번째. 자, 열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분은 신문이라고만 얘기했는데요. 예, 제가 예, 뉴스 경제 방송이라는 건 제가 예, 인위적으로 좀 집어넣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신문과 뉴스 경제 방송에서 큰 제목으로 뽑은 재료를 맹신하지 마라라는 거죠. 예, 신문을 봤더니 삼성전자가 20개 증권회사가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 어떤 증권회사는 10만 원, 그러면서 왜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예, 헤드라인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신문과 뉴스 경제방송에서 큰 제목으로 뽑은 재료를 맹신하지 마라. 맹신하지 마라. 자, 1번부터 지금 10번까지 예, 코레카와 긴조 일본 주식의 신 이분이 현존하는 역사 주식 역사에 현존하는 최고의 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의 고수라고 봅니다. 그죠? 워렌 버핏처럼 예, 잃지 않는 거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 말이 제가 딱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요. 최고의 투자는 자기 본인 자신에게 하는 것이 진짜 투자다. 공부하라 그 얘기죠. 그죠? 그 말씀은. 자, 그러면 자, 이 이야기를 보고 예, 한번 보자고요.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 에코프로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가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 1위가 되겠고요. 자, 에코프로를 볼까요? 에코프로. 자, 고레가와 긴조 그분의 말씀과 에코프로를 봅시다. 여기 예, 150만 원대. 이때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예? 이때 얼마를 팔고 사장이 얼마 팔고 전무가 얼마 팔고 부장이 얼마 팔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누가 얼마를 팔았는지 쉽게 얘기하면 이만큼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내다 팔면 그거는 끝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때 이제 나타난 게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죠. 이 사람 저 사람 나타나서 지금 사도 두 배 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꼬꾸라져서 지금 64만 원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코스닥 시가총액 2위래. 그러니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 일본을 반면교사 삼고 예, 그 모델을 삼는 게 아니라요. 이런 거를 척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보실게요. 에코프로, 어떻습니까? 그림 멋지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주봉이 되겠고요. 이거는요, 월봉인데요. 에코프로 보면요, 월봉인데, 최저점이 2008년 10월에 1,400원짜리였습니다. 1,400원짜리가 얼마? 무려 예, 150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죠? 멋지죠. 그죠? 어때요? 자, 1,400원에 사서 1,500원이라. 야, 저 150만 원이라 대단하죠. 그죠? 훌륭한 회사 맞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란 종목 가장 중요한 건요. 여기 500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자본금은 133억이라고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BPS와 PBR입니다. BPS가 5만 3천 원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16.73배. 이게 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간다니까요. 그럼 계속 가야죠. 주가가. 계속 가야죠.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계속 가야죠. 아니면 이 150만 원대 계속 머물러 있던가. 그래야 되겠죠.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싶어요. 자, 주식은 사기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에코프로 BM. 이게 시가총액 1위입니다. 대한민국. 예,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종목이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500원. 액면가가 5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58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라고 쓰이냐면 BPS 청산 가치가 5천 원, 5,900원, 14,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분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15,426원 청산 가치 써 놓고 무려 16배 거래 이렇게 얘기하면 계산하면 이쯤 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액면가 500원짜리가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BM 대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5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자, 처음에 자본금 만든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액면가 500원짜리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500원이 10배면 얼마입니까? 5,000원이 되겠죠. 100배면 예, 5만원이 되겠죠. 50만원은요, 1,000배입니다. 1,000배. 예. 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또 코스피 종목이 하나 상장한다고 그래요. 화장품 관련 테크 종목인데요. 뭐 연예인들이 유명한 연예인이 이제 거기서 이제 광고 모델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될까요? 저번 주에 얘기했더니 예, 그 백종원 씨도 예, 상장한다 그래요. 자, 물론 좋은 거요. 상장해서 뭐 했을까요? 예, 신규 상장해서 여러분들은 돈을 가져다가 예, 다시 설비를 투자하고 R&D에 투자하고 공장 2공장을 짓고 괜찮아요. 그럼 주가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던가.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시가총액 1위라는 게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분기별로 보면 15,000원짜리가 아직까지 24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돼요. 고래가와 긴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주가 안 갑니다. 아시겠죠? 주식은 뭐다? 사기입니다. 주식 타파 타타타. 자, 보시자고요. 자, 종목 하나하나. 그때 이제 제가 기획방송으로 해봤던 건데요. 자, 나노팀이라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여기 보실까요? 39,450원에 예, 지금쯤 13,000원대 거래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했으면 이 상태를 유지를 계속 하든가 4만원, 42,000원 뭐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이 그렇게 이렇게 주저앉아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렇게 다 직전 고점을 뚫고 가는데 우리는 계속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고요. G20 국가 중에서 중국 빼고 우리가. 그래서 예? 자, 이 종목 좀 봅시다. 자, 어때요? 예, 일본과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신데 그죠? 상장해서 처음에 들어간 분들은 많이 힘드셨겠죠.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 그랬더니 여기 나노팀이라는 종목이 전기차용 배터리 열관리 소재를 개발, 제조, 판매 업체래. 그래서 23년 3월 3일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이 회사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 대주주 지분하고요. 요거는 좀 부채 비율이 좀 많다. 요게 좀 흠이고요. 그다음에 자, 영업이익 흑자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두 번째 158에 113. 요게 좀 어그러지네요. 그죠? 150% 이하에 1000% 이상해야 되는데. 자, 요까지는 참을 만한데 가장 중요한 거 BPS 마이너스 405원에 그다음에 600원에 그다음에 1,000원짜리가 얼마짜리? 1,000원짜리가 적정 주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긴족 주식의 신은 쫓아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지 마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죠? 이분은 경험 안 해봤겠어요? 1,000원짜리가 39,450원에 1,000원짜리가 지금도 13,000원. 현재도 13배, 12배, 14배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규 상장 종목은 추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데 동조하면 누구만 좋아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차익 실현해서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한대요? 네. 뭐 R&D 투자를 하고 이 공장을 짓는데 너네 돈으로 하라고. 개인 투자자 돈 뺏지 말고. 코모돈 돈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노팀이었습니다. 주식은 사기다. 주식 타파 타타타. 자, 이 종목 많이들 보유하고 계시더라고. 마녀 공장. 예전에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마녀 공장 어떻게 보냐고.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냥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마녀 공장.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자, 시작해서요. 6월 8일 자, 53,000원을 찍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쭉 흘러내리고요. 뭐 22,000원대. 이게 캡처한 지가 이제 그 지난주 제가 기획방송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53,000원에 지금 22,000원. 좋다 이거예요. 마녀 공장. 그러면
이 회사가 뭔지 마녀공장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열어드릴게요. 자, 마녀공장, 마녀공장,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마녀공장, 참 회사 이름도 참 그래요. 예, 마녀공장, 예, 그래요. 예, 무슨 예능에 나오는 제목 같아요. 예, 그래요. 다음에 제가 타이틀을 마녀공장으로 좀 지어야 될 거예요. 마녀공장의 성수상입니다. 이럴까요? 마녀공장, 예. 여기를 클릭하면요, 여기 좀 나와요. 화장품 자체 생산, 판매, 개발, 뭐 OEM, 뭐 어쩌고 이런 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예요. 마녀 공장이 오케이. 그럼 여기 보자고요. 대지분 67%에 여기까지는 합격, 괜찮아요. 오, 매출액 영업이 괜찮습니다. 훌륭해요. 부채 비율 20에 예, 유부율이 3,500%, 훌륭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300원에 청산가치 2300원에 3640원, 3640원이 3640원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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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더니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자본금은 16억. 잘 들어요. 액면가 100원짜리에 50억 이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개인 투자 여러분,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액면가 100원짜리에 16억에 상장해서 5만 얼마를 신고가를 찍어버린다? 물론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이 회사에 악감정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수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래가와 긴조의 서점 가서 책을 한 권 사서 보시죠. 그리고 마음을 좀 다스려 보시면 어떤지요. 저는 그 말씀 드려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저 PBR 종목을 논한다는 거는 진작에 그랬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100원짜리 16억에 3,600원 찍은 이 종목을 저는 5만 원에 하늘이 무너져도 사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 종목을 제시하고 추천하시는지요? 방송에서 애널리스트와 어드바지와 대한민국 2천여 명의 전문가님들께 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세요. 그리고 추천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시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사라고 그러고요. 그러시라니까요. 이걸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하시면 안 되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동조해버리면 누구만 좋아지는 거예요? 마녀만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신대가들의 투자 입법. 정상적인 종목이 뭐냐? 고래가와 긴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분은 일본 주식의 신이고 실존하고 실제 2천만 원 가지고 2천억을 벌었다. 그리고 이분이 1983년 일본 소득세 1위였습니다. 그리고 1897년생이고 92년에 돌아가셨어요. 95세까지 사신 분이죠. 자, 웃고 계신 분이 참 환하죠. 그죠? 멋지신 분이에요. 우리나라도요. 내노라는 고수가 세 분이 있다고 그래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전주 큰손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목포 세발락지라고 계신데요. 세 번째는요, 압구정동 미꾸라지. 그분은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좀 얼른 읽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고래가와 긴조의 투자 철학. 빨리 읽어갑니다. 수면 아래 있는 우량한 것들을 고르시라. 그 다음에 경제 시세 동향으로부터 항상 눈을 떼지 말고 스스로 모아라. 공부하라. 그리고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고 너 가지고 있는 자금 행동하라. 수중의 자금. 그러니까 신용 미수 쓰지 마. 그 얘기고, 남이 추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식은. 네가 판단하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공부하다 보면은 이 대국관, 성관을 가질 수 있다. 자, 여섯 번째, 주가에는 타당한 수준이 있다.
그게 BPS 대비 2.5배라니까. 선진국은 2.5배 다시 2.5배. 자, 만 원짜리가 2.5배면 2만 5천 원이에요. 그럼 2만 5천 원에 2.5배면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더하면 얼마예요? 5만 원. 그럼 6만 2천 5백원이에요. 만 원짜리가. 선진국은 6만 2천 5백원이고 우리나라 같은 중진국은 만 원짜리가 2만 5천 원. 그게 타당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종목을 제시하는 종목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상승하는 주식을 마두고 쫓아가는 것은 자살행위다 하고요. 금물이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왜? 왜? 여기 써 있잖아요. 남이 추천하니까. 그래서 사는 거지. 그리고 주가는 실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뭐 실적으로 인위적인 완력 시세는 멀리 하라. 완력 시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써 있죠. 주로 증권가에서 매매자의 술책이나 쩐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세. 대한민국 현재 움직이는 종목이 다 완력 시세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누가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당국 감독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없애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불의 사태 리스크 늘 대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자본금의 50%는 일단 두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투자할 때 개인적인 감정 넣지 말고 그거는 소설, 그럴 걸, 그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문, 뉴스, 경제방송에서 큰 헤드라인으로 뽑은 재료를 믿지 마라. 다 뭐하기 위함이다? 매매자의 술책이나 자금력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좀 감을 잡으시나요? 자, 이 종목 보실까요? 이건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때요? 바닥권에서 쭉 올라가죠. 이거 상한가, 상한가 그 표시. 제가 얘기하는 상한가는 14% 이상이 가면 저는 상한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때요? 좋아 보입니까? 이거는 논리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죠? 수리적인 것도 보여야죠. 어때요? 주가가 27,000원 찍었다가 바닥권에서 다시 뭐를 했어요? 시작을 한 거죠. 포인트. 100점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여기서부터 매매를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뭘 봐야 돼요? 이건 차트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 봐야 하잖아요. 재무제표 봐야 되잖아요. 재무제표. 재무제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회사냐 그랬더니 예금 업무, 대출, 지급 보증 업무 등등등 이런 거 한대요. 은행주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봤더니 75%에 여기 보이시죠? 차입금 비율, 자기 자금 비율. 이건 의미 없습니다만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어쨌든 영업이 예, 흑자 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BPS가 16,000원, 16,000원, 15,800원. 예, 16,000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게 PBR이거든요. 예. BPS 대비 PBR. 예, 0.66배거든요. 이거를 계산하면 목표 주가는 21,440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16,000원짜리인데 21,000원 목표가로 잡고 16,000원이야. 근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다고? 여기 봐 봐요. 15,000원이잖아요. BPS 가격까지 밖에 안 왔잖아요. 근데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거 마음 편하게 계속 매매를 해 나가는 거죠. 유통 물량은 적더라도. 맞잖아요. 이게 맞는 매매 방법이라니까요. 신규 상장 종목,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줄기세포 관련주. 이런 게 아니고. 기억하십시오.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쁘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이 종목은요, 무슨 종목일까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신호가 나왔어요. 거래량도 들어왔어요. 엄청나요. 12,000원대. 어때요? 괜찮죠? 궁금하시죠? 이 종목 궁금하시죠?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꾸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테마죠?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돼지 지분 62%. 이건 차입금 자기 자본 비율이니까. 이게요.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고 좋은 거 아니고요. 은행주는 차입금 비율 높다고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든 남의 돈이든 가져다가 일단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이자 수익, 영업 이익이 수익이 난다라고 그러면 훌륭한 거예요.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그다음 봅시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예, 2만 원대예요. 19,000원, 2만 원, 2만 원. 21,000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거래되고 있어? 0.58배. 이게 PBR이거든요. 이게 저 PBR주예요. 이게 저 PBR주잖아요. 저 PBR, 저 PBR.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8년, 9년째 저 PBR 종목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충 계산 때리면요. 24,6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24,600원. 그러니까 이게 PBR이 0.5배라고 한다라면 이게 목표가가 21,213원이겠죠. 뭐 어려워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어떻게 거래되고 있다? 12,000원. 장부 봐봐요. BPS도 아직 안 갔잖아요. 이게 좋은 종목이고 이게 우량주라는 거예요. 우량주는 뭐예요? 나한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우량주지. 이런 종목 하시라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주식은 사기라니까. 주식 타파타타타. 성명석 이대로는 전문가. 뷰노라는 종목 봅시다. 뷰노. 여기 볼까요? 69,500원. 바닥 꺼내봤더니 5,000원대에 69,500원. 물론 이 회사 실적 좋고 괜찮았으면 괜찮은 거죠. 그죠? 인위적으로, 예. 뉴스를 생성하고 돈을 동원해서 이렇게 차트 만들어 놓고 개인들을 이 자리로 불러서 모셔다 놓고 이렇게 박살 내면 이거는 범죄행위는 아니래요. 합법이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우리나라는 뭐래요? 주주자본주의. 자, 보실까요? 이 회사가 뷰노라는 종목은요. 예, 그런 회사예요.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래요. 뭐라고요? 예, 의료기기 관련주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 좋아요. 나쁜 건 없죠. 그죠? 초고령화 사회. 만성질환의 증가. 좋아요. 여기까지는 합격이에요. 내가 이 회사가 나쁘다 그 얘기 아니에요. 뷰노 괜찮아요. 좋은 회사예요. 훌륭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대주주 지분이 15%예요.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이 회사가 15%예요. 끝난 거잖아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대주주 지분이요. 20% 이하가 되면요.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거는요, 상장 폐지입니다. 생각해봐요. 한 식당에 가서 식재료가 다 떨어지면 문 일찍 닫는 거잖아요. 재료 소진으로 해서 오늘 일찍 영업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식재료잖아요. 식재료가 다 떨어지면. 근데 식재료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85%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끝날 때쯤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가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적자입니다. 월급도 못 준다는 거죠. 이게 4년 연속 적자면요. 기업 심사 열어서 상장 폐지 소순을 밟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 봐봐요. 여기는 유불 쓰지도 않았죠? 에스티메이트 294%래요. 여기까지는 잘 만들어놨죠? 완전 삼식에 해당 사항 없다가 57에 1900%, 89에 1330%. 이거 속임수 아니에요? 확인하셨나요? 그래놓고서 294% 부채 비율 해놓고 에스티메이트는 유불도 써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BPS는 얼마라고 써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392원에서 2,000원 됐다가 1,400원 됐다가 500원입니다. 이런 종목을 추천하신다고요? 이런 종목을 제시한다고요? 이거는 금감원에서 막아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뷰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수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회사는 끝났다 이렇게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요. 저한테
수리적으로 저를 이해를 시키라는 얘기죠. 이 회사에서. 정상적인 회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나 이거를 15%로 줄이면 안 되죠. 한 45%나 50%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네요. 그런데 이런 종목 500원짜리 5년 연속 적자 회사에 똑같습니다. 액면가 100원에 13억. 사랑하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액면가 100원, 500원 이하 자본금이 50억 이하짜리는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닌가. 고래가와 김조라고 하는 주식이신 그 어르신도 아마 이 방송을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재방송을 본다라면 아마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괜시리 해보네요. 아시겠죠? 자, 퓨노 어때요? 500원짜리 5년 연속 적자 회사가 얼마 전에 6만 9천 원 작년에 6만 9천 원을 찍고 지금 현재 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재산 걸어보실래요? 한번 다 사보시죠. 전재산 걸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결과물이 나타나는지를. 주식은 사기다. 그 다음에 텔레필드라는 종목인데요. 텔레필드. 참 특이하게 갔어요. 예. 여기.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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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상. 뭐 이렇게 갔죠. 그죠? 그러고 막 날아다녀요. 자, 좋아요. 야, 이에서 뭔 일이 있나 봐요. 16,000원. 텔레필드. 좋아요. 거래량 보니까 좀 다 깨져 있는데, 그림 자체는. 썩 좋지는 않은데. 텔레필드. 많이 하시는 거죠. 텔레필드. AI 사물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고 있대요. 텔레필드. 그래요. 그런 회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어요. 주봉으로. 이쁩니까? 괜찮죠? 괜찮죠? 자, 27%에. 일단 부채비는 많아요. 여기서 봅시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죠. 부채비율은요. 165%, 150% 넘겼네요.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너 이름이 뭐니? 1699원이더라. 1699원. 1699원이 지금 1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저는 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사기다. CQ 레터. 하단에 자막이 하나 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무료 강연회를 갔습니다. 소수 인원입니다. 예, 10명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좀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직 자리가 몇 개 남았으니까요.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신청 점수는 샵 377이 성면석 입력 후 문자를 전송하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CQ레터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38,800원에 지금 11,000원대라고 돼 있어요. 주봉 보니까 참 멋지죠. 신규 상장 종목. 사자마자 3만 원대 샀더니 지금 11,000원. 이거 본전까지 갈까요? 라고 질문하십니까? 상담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여기 나와서 CQ레터는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입니다. 독자 개발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 기반의 보안 위협 집단 플랫폼 기술로 알려지지 않는 업종 악성 코드 어쩌고저쩌고 분석 탐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좋은 거예요. 시큐레이터. 자, 좋은 회사라고요. 여기까지는 저도 인정하고 괜찮아요. 저는 절대 이 회사에서 악감정 없어요. 억하심정 없어요. 시큐레이터. 그럼 여기서 보자. 39%.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 봅시다. 신성장 기업. 좋아요. 근데 엔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성장 기업에도 어느 정도야죠. 아무리 신성장 기업이라 하더라도요, 이렇게 돼 있는 회사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무슨 청산가치가 마이너스에서 800원에서 지금 1000원인데 도대체가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이런 회사들이. 그러면 이 회사가 1000원짜리가 500원에 이것도 자본금이 39억이에요. 어? 아시겠죠? 이런 회사가 좋다 이거요. 이 회사가 1000원짜리가 이 회사가 3년 연속 적자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가격을 형성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발전성 성장성이 있으면 가격을 지켜주라고 올리든가 지켜줘야 된다고. 근데 똑같아요.
280개가 똑같아요.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상장해서 최고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몇 수십 배를 띄워놓고 개인 투자자들을 불러놓고 결국에는 이거 안 갑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목표가 1,000원. BPS 가격까지 가야 될 거 아니니까 PBR, 저 PBR 종목으로 되려면 500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은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것도요. 3만 원 딱 찍고요. 지금 또 반등 주고 15,000원. 9,900원에서 지금 15,000원대. 얼마라고 3만 원 찍고. 저렇게 정확하게 3만 원 찍기도 힘들겠다. 그죠? 자, 어떤 회사냐? 여기 써 있어요. 레이더 전문 업체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 자체 개발한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레이더와 뭐 하여튼 좋아요. 내용은. 이건 여러분들이 다 접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보자고요. 대주주 지분이 19%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3년 연속 적자 회사. 성장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요. 부채 비율 완전 잠식, 완전 잠식 43% 이렇게 돼서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써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마이너스 690원짜리를 어떻게 3만 원에 팔까? 어떻게? 왜 이런 회사들을 상장시켜서 개인 투자자들을 다 그곳으로 몰아넣는지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래가와 긴조. 어때요? 그 말씀 맞잖아요. 어때요? 이것도 사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닌데요. 하나 더 볼까요? 컨택이라는 종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야,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성수한 TV 나와서는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좀 알고 가자고요. 컨택이라는 종목 어때요? 멋집니까? 멋집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25,300원 찍었어요. 자, 컨택이라는 종목 어떤 종목이에요? 전 세계 유일의 위성 영상 수신 처리 분석이 모두 가능한 토탈 솔루션 제공 업체. 아, 좋아요. 컨택.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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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얘는 논리적인 거예요. 그럼 수리적으로 가자. 수리적으로. 28%의 수리적으로 가자. 좋아요. 성공할 수 있겠죠. 그죠? 좋아요. 부채 비율은 완전 잠식이에요. 그리고 유보율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상장하죠? 이게 상장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리고요. 이건 아예 없어요. 지금 청산가치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4,000원짜리를 어떻게 25,000원에 사십니까? 이게 BPS가 마이너스라는 건요. 골마 터진 겁니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식품으로 따지면 곰팡이 쓴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시장에 들어왔는지 저는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컨택. 이게 맞습니까? 오늘 고래가와 긴조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좀 또 재방송 이델리 TV 사이트 들어와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제 방송은 매주 또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에 동시간대에 재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종목들을 다 보유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합니까? 빨리 내던져야죠. 지금이라도 마음 잡고 정상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너무 애썼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다 됐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